처음 봉령사에 오셨을 때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이 오게 됐고 그 인원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강원을 다시 열게 됐고요. 당신이 교육에 전력 투구를 하시게 된 것은 젊어서 비구니가 배우는 장소가 없어서 많이 고생하셨던 것이 마음에 많이 남으셨고 비구니도 많이 배워서 비구 스님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확고한 어떤 신념 같은 거, 사명감 같은 걸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승님은 한마디로 참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표면적으로는 비구니 초대 강사, 비구니 초대 율사 또는 이부성 구족계 수계 제도를 창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큰 스님들께서 잘 가르치셔서 다듬어 주신 바탕에 본인의 수행력으로 빛을 내서 인욕과 평정심을 잃지 않는 수행자로서의 자격과 품질을 다 갖추신 그런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강유론을 개원하신 몇 점자 큰 스님께서는 근대 한국 불교 역사에 있어서 비구니로서는 처음으로 1981년도에 한국 불교 계율의 중흥조이신 자자운자 자운율사 스님으로부터 수계 작법에 대한 습의를 직접 강의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82년도에 자운율사 스님께서 직접 필사하신 수계 의범을 전수하시고 율맥을 전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2년도에 비구 비구니 이부성 구족계 살림에 저희 큰 스님을 니화상으로 임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큰 스님께서는 당신이 나이가 연천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선배이신 혜인사 삼선암에 주석하셨던 정행 스님께 니화상을 넘기시고 당신은 계단에 유를 강해하시고 니 갈마 화상으로서 계단의 일을 보시게 됩니다. 그 후에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별소 계단에서 비구 율사 스님들이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비구니는 유련이 없고 율사가 없다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큰 스님께서 경험을 하시고 비구니 유론을 빨리 개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계단 불사를 하셔서 2007년도 5월에 금강유론을 개원하게 됩니다. 이때 금강유론의 초대 율주로서 전 총무원장이신 지자관자 지관스님이 초대 율주를 하시고 저희 큰 스님이신 몇자엄자 큰 스님께서는 초대 유론장으로 임명을 받으시고 금강유론을 개원하게 됩니다. 금강유론은 세계 최초로 비구니 유론으로서 개원하게 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금강유론이 개원할 때 큰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강사도 유를 해야지 되고 삼직도 유를 알아야지만 삼직 소임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일기 입학생으로 강사 스님들 전체와 삼직 스님들이 함께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 율주 스님께서 이제 율주는 묘음 스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큰 스님께서 2대 율주로 임명을 받으시고 이제 그때 제가 제 1기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2대 유론장으로 임명을 하실 때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론장을 이제 2대 유론장을 살다가 그 후에 이제 지금 선배이신 대우 스님께서 유학을 하고 오셔서 유론장을 이제 내어드리고 그 뒤에 큰 스님께서 열반하실 임시에 지금 현재 현재 주지 스님에게
그 주지 소임을 넘기시면서 평소에 내가 늘 부탁한 대로 살아라.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부탁을 하시고 또 항상 대중이 다 보고 있는 대중이 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열반하시고 제가 제 4대 유런장에 지금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묘엄 큰 스님의 업적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은 큰 스님이 출가하실 당시에는 비구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큰 스님이 스스로 배우시고 자신이 갖추고 그리고 그 길을 오늘날 비구니 교육이 체계가 잡히도록 토대를 구축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업적이자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승님, 큰 스님의 정진에 예하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수행자로서 남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출가해서 교수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주지를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허상이고 가장 그 깊은 곳에 남는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제가 조시를 돌아가셨을 때 조시를 올리면서 세주묘엄 고운 모습 수행으로 날 세우고 삼장강동 날 저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드린 것도 항상 수행으로서 밤을 세우신 그런 스승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었고 그리고 50여 년간 비구니 교육의 토대를 쌓고 삼장을 강의하신 그 모습은 항상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저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5일간 장례 기간 중 마지막 날 막 법신 운구를 모시려고 하는 그때 그날은 맑은 날이었는데 무지개가 뜨고 한쪽에서는 서치라이트처럼 강한 빛이 비추고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저희 제자들은 스승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경책을 남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밝은 빛이 되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비했습니다.